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KH바텍, 바인테크닉스, DKT입니다. 네, 폴더블 관련주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H바텍인데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더블 힌지를 만들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한 70% 넘어가는 폴더블 폰 중에서는 이제 가장 탑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폴더블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세대는 첫 제품이었기 때문에 자리가 안 잡혔다고 생각을 한다면 2세대와 3세대가 9월, 8월에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주가 추이도 좀 짚어본다면 대부분이 한 6개월 전쯤에는 이제 저점을 형성되는 그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될 이제 4세대 제품 또한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이제 출시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6개월 전쯤 이 저점을 형성한다는 부분 생각해본다면 뭐 지금 시점에서 서서히 이제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에 조금씩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이 그동안은 이제 힌지라는 것이 독점 거래였는데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힌지에 대한 것들이 이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매출 규모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 지금 뭐 그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가 지금 접히는 방식 외에 뭐 두 번 접힌다든지 이런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신규 거래선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서 이런 부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KH바텍 뭐 지금 뭐 그 힌지 매출이 힌지 그 공급이 이완화된다는 대한 부분은 신규 수요로서 이렇게 이거 만회할 수 있는 뭐 그런 국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KT인데요. DKT는 그동안 이제 폴더블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됐던 종목은 아닙니다. 이 회사는 SMT라고 하는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것이 그 FPCB라고 하는 연성 회로 기판에다가 실제로 그 부품을 이제 올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부품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폴더블 폴샹 매출이 올해는 한 40% 초반대까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고객사뿐만 아니라 그 중국 향 업체들에도 이제 매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 부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폴더블 폰 관련된 매출뿐만 아니라 5G 안테나용 부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북미의 통신업체 퀄컴으로부터는 기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요가 나오진 않았지만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BH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한 건데요. 결국 이제 전장 사업까지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KT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을 중심으로 해서 뭐 5G라든지 뭐 전장까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함께 이제 주력해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